이번에 FA선에 새롭게 들어온 백상훈이라고 합니다. 제 포지션은 윙포드랑 미드필더 두 개 다 볼 수 있고, 저의 장점은 빠른 공수 전환과 빠른 속도로 많이 뛸 수 있는 활동량이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원래 축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FA선이라는 팀을 좋아했었는데,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찍고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고 정말 큰 영광 같습니다. 고등학교 때랑 달리 이제 프로는 1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, 또 1년 동안 그런 몸관리나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 많이 알려주시고, 또 실력적으로도 한 경기 잘했다고 자만하는 것도 아닌, 또 한 경기 못했다고 주눅들지 말고 계속 롱런할 수 있도록 많이 조언해 주셨어요. 저는 기성용 선수가 가장 뛰고 싶었는데요. 그 이유가 일단 정말 빅리그에도 많이 계셨고, 제가 또 TV로만, 작년까지만 해도 TV로만 보셨던 분이어서 꼭 한번 같이 뛰고 싶어요. 일단 FA서울이라는 팀에서 팬분들께 증명을 하는 게 제 목표고, 또 좋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미치는 게 제 축구선수의 목표입니다. 아직까지 팬분들께서 저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, 어서 빨리 경기장에서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FA서울에 이번에 입단하게 된 안기훈 선수입니다. 저희 포지션은 스트라이커고, 저희 장점은 스피드와 페널티 박스에서 골 결정력과 움직임입니다.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목표가 FA서울 입단하는 거였는데,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 상암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이 저한테 엄청 신경 많이 써주시고, 저 힘들었을 때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, 특히 저한테 매일 하루하루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어요. 항상 헛되게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.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. FA서울에 소속된 모든 선수 선배님들이랑 같이 경기 뛰어보고 싶어, 발 맞춰보고 싶은데, 그래도 제가 처음 축구 시작하게 저에게 동기부여를 줬던 박주영 형이랑 꼭 맞춰서 뛰고 싶어요. 불리고 싶은 별명이 있다고 들었는데. 네, 저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박주영 형의 후계자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. 제 목표는 FA서울에서 인정받아가지고 FA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젊은 선수인 만큼 경기장에서 많은 활동량과 저희 장점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, 내년에 코로나가 꼭 괜찮아져서 팬분들을 꼭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